승리와 화합의 염원을 담은 불길이 야구장 성화대로 옮겨집니다. 1270억 원을 들여 착공 2년 10개월 만에 문을 연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입니다. 창원시는 올해 100만 관중 유치에 도전합니다.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. 이 야구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창원시 블로그와 소셜기자단 60명이 투입돼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 열기를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합니다. 학생 현장 학습과 시민 야구장 가는 날, 팬투어 등도 진행됩니다.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게 이번에 홍보도 해보고 싶습니다. 홈팬들을 위한 야구장 접근성도 강화됩니다. 주말에는 경기 3시간 전부터 마산 봉암공단과 진해 육군대학 등 경남 4곳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창원 문성대에서 야구장을 직행하는 시내버스 임시 노선이 편성돼 경기 앞뒤로 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. 또 야구와 축구, 농구 등 3대 프로스포츠 간 연계 티켓 할인과 시즌권 할인을 확대해 100만 관중 확보에 나섭니다. 창원시는 755억 원을 투입해 마산 야구센터를 종합 야구 테마파크로 세단장하고 주변을 야구 특화거리로 조성합니다.